안녕하세요. 영어 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석 엄청 잘할 수 있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10강입니다. 10강의 비교 변화로 왔습니다. 오늘은 비교 변화에서 첫 번째, 원급을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 이 원급 비교는 이 as가 이렇게 두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문을 바로 한번, 여기 밑에 거 한번 봐볼게요. My brother, 나의 형제는 내 앞에 있는 will be polite. 이거잖아요. 예의 바를 것이다. 근데 밑에 거 문장이 똑같은데 문장이 똑같죠? as만 삽입을 해놨습니다. 자, 나의 older brother, 나의 형, 내 앞에 있는 자, 이두 번째 as 앞에서 이렇게 끊어야 돼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앞에 나오는 as는 아무 뜻이 없어요. 어쩐다고? 앞의 as는 해석이 없다. t의 as는 뭐뭐만큼. 이렇게 두 번째 as 앞에서 끊는다고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as에서 끊어야 돼요. 이렇게. 예의 바를 것이다, 탐만큼. 이렇게요. 자, 이것도 해봅니다. Mary, 내 옆에 있는 can be as beautiful. 아무 뜻이 없다니까. 아름다울 수 있다, Jane만큼. 어렵지 않죠? 자, 그키큰 소년. 가벼운, light, 여기 적어놨죠? 가벼운. 가벼운 가방을 가지고 있는 수영할 수 있다. 앞에 나오는 예제 아무 뜻 없다. 두 번째 예제에서 이렇게 끝난다. 잘. 팀만큼. 그 수줍어한 소녀는 내성적인 수줍어하는 이 샤야. 내 옆에 있는 아무 뜻이 없다니까. 여기서 끊는다고 두 번째 예제 앞에서. 용감하다. 그 예의 바른 소년만큼. 그 좁은 호수는 beside the park 공원 옆에 있는 어쩐다고 두 번째 예제 앞에서 끊고 아무 뜻이 없다고 이렇게. 깊지 않다. 그 강만큼. 6번 갑니다. 그 용감한 소년 나와 함께 있는 has to have to 뭐뭐 해야만 한다.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아무 뜻이 없고, have to는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아름다워야만 한다. 나의 누이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했네요. 뭐뭐 해라. as 아무 뜻 없고, 두 번째 as 앞에서 끊는다. 야, 노력해라. 아름답게 들려고. as Jane, Jane만큼. 그, 내성적인 소녀는 under the tree. 나말에 있는 두 번째 예제 앞에서 끊어야 되겠죠, 여기서. 그죠? 얘기한 단어다 그랬죠? 근면하지 않습니다. 민호만큼. 투부정사로 시작했어요. 아직도 여러분 투부정사나 동사의 원형으로 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반복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쯤이면은 다 알걸요? 근데 나 모르겠다면 반복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부분을 좀 잘해야 돼요. 앞에 부분. 5형식까지. 아시겠죠? 연습만이 최고의 길입니다. 써보세요. 누구든지 다할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은 영어를. 아무 뜻이 없다. 두 번째 에서 끊는다. 쉬울 수 있다. 뭔 말인 것만큼. 수학을 공부하는 것만큼. 자, ing로 시작했네요. 파는 것은 많은 차를 두 번째 에서 끊어야 되겠죠. 어려울 것이다. 뭔 말만큼. 수집하는 것만큼. 오래된 우표를요. 여러분이 해야 할일뭐 해야 된다? 그렇다. 단어를 암기해야 된다. 자, 이번에는 비교급 변화로 넘어왔습니다. 비교급 비교를 합니다. 비교. 자, 뭘이나 ER은 우리나라 말로 덥니다. 되는 뭐뭐 보다예요. 자, 열등 비교인데 여러분 열등생, 우등생 들어봤죠? 우등생? 뭐뭐보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 열등생. 뭐뭐보다 남들보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 그죠? 그러니까 레슨은 덜입니다. 덜 또는 더 적은이라는 뜻이 있고 되는 뭐뭐보다. 자, 된 앞에서 끊는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해볼까요, 바로? 자, 영어를 말하는 것은 된 앞에서 끊어야 되겠죠? 끊어놨죠? 더 쉽다. 수학을 배우는 것보다. 맞는 말이죠. Rabbits, 토끼들은 숲속에 있는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댄 앞에서. 댄이나 두 번째 예제 앞에서 끊는다고 그랬으니까. 덜 강하다. 다른 동물들보다. 자, 1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딱 어느 정도 알겠다. 그러면 멈춰 세운다. 그리고 뭘 한다? 뭘 한다? 적어본다. 1번 갑니다. 그 잘생긴 소녀는 교실 앞에 있는 has to have to 뭐뭐 해야만 한다. 영리해야만 한다. 문장이 똑같죠? 그 못생긴 소녀는 교실 안에 있는 어디서 끊는다? 여기서 끊는다. 댄 앞에서 끊는다. ER이 있다. ER에서 어떻게 한다? 그렇다. 뭐뭐보다 더 영리해야만 한다. clever 영리함. 더 영리해야만 합니다. 그의 brothers. 그의 형제를 보다. 이런 뜻입니다. 3번 갑니다. 그 뚱뚱한 소녀 with a long hair.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매력적이지 않다. 자, 멈춰 세우고 연습을 꼭 해보시도록 하고요. 4번 갑니다. A cat. 고양이. 테이블 아래에 있는
덜 영리하다, 원숭이보다 댄 앞에서 끊는다. 그 작은 소녀,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어트랙티브, 매력적인, 매력적이다. 더 매력적이다. 더 매력적이다. 그 남자보다. 어떤 남자보다? With yellow hair. 노란 머리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전명구 두 가지 해서 아직도 못한다. 안 되겠죠? 꾸준히 반복하셔야 됩니다. 예, 전명구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학생들은 어디 가서 좀 공부를 해온 학생 이런 것들은 잘 못하더라고요. 저랑 처음 공부한 학생은 훨씬 더 잘하더라고요. 연습하시면 됩니다. 전치사의 두 가지 뜻. With yellow hair. 노란 머리를 가지고. 두 번째, 가지고 있는요. 6번 갑니다. My brother, 나의 형제. 내 앞에 있는 더 예의 바르다. 끊고 대 앞에. 다른 학생들보다. 투부정사로 시작했네요. 배우는 것은 math, 수학을. 자, 대 앞에서 끊어야 되겠죠. 더 어렵습니다. 국어를 배우는 것보다. Korean, 국어. Dick, Dick, 사람 이름이에요. 테이블 아래에 있는 덜 intelligent, 영리하다. We know. To study English, 수학을 공부하는 것은 can be easier, 더 쉬울 수 있다. 끊고. To study math, 수학을 공부하는 것보다. Selling many cars, 차를 파는 것은, 많은 차를 파는 것은 대 앞에서 끊고.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모르겠으면 여러분의 손목을 끊고. Will be difficult, 덜 어려울 것이다. 수집하는 것보다. 오래된 stamp요. 우표, 도장이라는 뜻이 있죠. 오래된 도장, 우표를 수집. 자, 비교 문화입니다. 비교 문화 세 번째 거, 최상급입니다. 최상급요. 여러분, 이 최상급은 이 the 뭐하고 is가 들어갔는데 해석하는 방법. est, most가 있으면 가장 뭐뭐하다라고 해석을 한다. 이게 포인트고. 그다음에 전치사 앞에서 이렇게 끊어야 되겠죠. 끊고 또 이제 뒤에 of가 나오거든. 또는 of. 근데 of는 여러분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1번 으으으. 두 번째 이렇게 복수 명사가 나오면 뭐뭐 중에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해석해 봅니다. 63빌딩은 서울에 있는 was the high est요. high list 가장 높았습니다. in Korea 어디에서? 한국에서 가장 높았었다. 전치사 앞에서 끊고 EST 가장 먼저한. 자, 밑에 예문으로 옵니다. Learning math 수학을 배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Learning math 수학을 배우는 것은 the most 무슨 뜻? 가장 어렵습니다. of 앞에서 그죠? of 다음에 복수명사 뭐뭐 중에서 모든 과목 중에서 3번 갑니다. 영어를 말하는 것은 easiest예요. 가장 쉽습니다. in the world. 세상에서. 자, Miss Wong. Miss Wong은 beside the tree. 나무 옆에 있는 어디까지 끊어야 되겠다? 여기까지가 끊어야 되겠다. 이까지가 끊어야 되잖아. 그죠? 여기서부터 이까지. 왜? 전치사 앞에서 끊어야 되는 게 이게 한 단어지. 이게 한 단어지. 이렇게. 가장 작은 소녀일 수 있습니다. Of 뭐뭐 중에서. 11명의 소녀 중에서. 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멈춰 세워놓고 여러분이 직접 적어야 할 때입니다. 5번 갑니다. 그 숙녀, with red예요. 빨간 머리를 가지고 있는, 어디서 끊어야 되겠다? 전치사 앞까지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비동사 앞에서 가장 근면한 teacher, 선생님이다. In a town, 그녀의 마을에서. 그 내성적인 shy, 내성적인 수줍어하는 숙녀는 어디서 끊어야 되겠다? 여기서 끊어야 되겠다. 가장 매력적인 선생님이다. In our class, 우리의 학급에서. The handsome scientist, 그 잘생긴 과학자는 likes, 좋아합니다. 커피를 must, 가장 끊고 모든 차 중에서. The wide, 넓은 호수는 그 공원 옆에 있는 the deepest, EST, 최상급, 가장 만모한. 자, 전치사 in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가장 깊다, 한국에서. Lions, 호랑이는 the strongest animal,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한 단어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한 단어. 가장 강한 동물이다. 모든 동물 중에서 공부하는 것은 영어를 can be easiest. 이까지 끊어야 되겠죠. 전치사 앞에서 가장 쉬울 수 있다. can 쉬울 수 있다. in the world. 세상에서. 자, 수집하는 것은 많은 차를 will be. 어디까지 끊어야 되겠다. 여기까지 끊어야 되겠죠.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in Korea. 한국에서. 이렇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one of the 최상급 복수 명사가 나왔습니다. 원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가장 원만한 것 중에 하나다 이런데 다섯 번 지금 함께 읽어보랍니다. 원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가장 원만한 것 중에 하나. 원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가장 원만한 것 중에 하나. 원 of the 최상급 따라 읽어요.
원어보다 최상급 복수명사 가장 원만한 것 중에 하나. 원어보다 최상급 복수명사 가장 원만한 것 중에 하나. 원어보다 최상급 복수명사 가장 원만한 것 중에 하나. 다섯 번째 꼭 읽어보시기 바라면서 시작합니다. 장면은 하나하다. 어부 다음에 복수도 뭐뭐 중에서 이렇게요. 가장 아름다운 꽃들 중에서 모든 꽃들 중에서 중이 두 개 들어가네요. 다시 장면 하나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꽃들 중 모든 꽃들 중에서 다음 내 옆에 있는 나무 옆에 있는 하나다. 가장 현명한 학생들 중 그의 마을에서 공부하는 것은 영어를. 여러분이 적어봐야 됩니다. 이제 멈춰놓고 적어보시는 거예요. Can be one. 하나일 수가 있다. 가장 쉬운 것 중 in the world. 세상에서. Lions. 호랑이는 하나다. 가장 강한 동물 중 모든 동물 중에서. To be. To be가 나왔네. 해서 어떻게 한다? 무엇이 되는 것은? 의사가 되는 것은 하나다. 가장 어려운 job. job은 일, 직업이란 직업 중에서 in North Korea. 북한에서. 배수사로 옵니다. 여러분 배수사가 뭐예요? 우리 수학학원 다 다니잖아요.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이게 배수사입니다. 영어로 뭐래요? One time, two times, three times, four times, five times, 이렇게 S를 붙입니다. 이게 바로 배수사입니다. Half는 반배예요. 여러분 half는 반배. 반배 이렇게. One time은 한 배, two time은 two times 두 배, twice도 두 배냐. 이 배수사 위치는 원급이나 비교급 앞에 들어가야 됩니다. 원급이나 비교급 앞에 해석해 봅니다. 한국은 자 여기까지 간단하네. 이렇게 이렇게 더 아름답다. 근데 three times 세 배 더 아름답다. 비교급보다 이렇게. 자 이 방은 as 아무 뜻이 없다. as 앞에서 끊는다. 크다. 내 것만큼 이 방은 어디서 as 앞에서 끊어야 되잖아요. 이제 두 번째 이렇게요. 두 배 크다. 그들의 것 만큼. 자 봐봐요. 이렇게 비수가 들어가면 에즈가 있을 때도 한국말로 약간 이상하거든요. 그때 에즈를 만큼보다는 보다로 하는 게 말이 훨씬 더 예쁩니다. 이 방은 두 배 더 크다. 두 배 크다 이럴까요? 두 배 크다. 그들 것 보다. 이렇게요. 그 소년. 크고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있는 에즈 two times taller than. 자 두 배 더 크다. 주디 보다. 자 보는 것은 아름다운 눈을 is not 어디까지 끊어야 되겠다? 텐 앞에까지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까지가 한 단어다. 이렇게. 세 배 더 쉽다. 무엇보다 아름다운 hair. 머리를 보내는 것보다. Over the brave girl. 그 용감한 소녀는 with me. 나와 함께 있는 as 두 번째 as 앞에서 끊어야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이게 한 단어다. 두 배만큼. 아, 두 배 아름답다. 나의 누이만큼. 이래도 되고 누이보다. 이래도 됩니다. 자, 70페이지로 넘어가가지고 자, 여러분 70페이지입니다. 연습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s요. 해서 어떻게 한다? 참조하시라고 했죠.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as, 된 앞에, 전치사 앞에서 끊는다. 이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3빌딩은 서울에 있는 가장 높다. 한국에서 과거에 가장 높았었다 이래야 되겠네요. 워즈 과거니까요. 시제는 공부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고양이는 테이블 아래에 있는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이까지 간단하다. 더 근면하다. 원숭이보다. 딕은 테이블 아래에 있는 댄 앞에서 끊어야 되겠죠. 덜 지적이다. 민호보다. 줄이 은행 앞에 있는 깨럽 일어난다. 두 번째 예제 앞에서 끊어야 되겠죠. 일찍 잭만큼. To study, 공부하는 것은 영어를. Can be one. Can be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가장 만만한 것 중에 하나다. Can be one. 하나일 수 있다. 하나일 수 있다. 가장 쉬운 것 중 in the world. 세상에서. 70페이지 하고 있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이. 어때요? 너무 빠르나요? 아닙니다. 제 말이 빠르더라. 여러분은 멈추면 된다고 했죠. 어머! 숨을 멈추면 안 되죠. 화면을 멈춰야 되겠죠. 화면을 멈추고 해보시면 됩니다. 연습만큼. 좋은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석합니다. 호랑이는 숲에 있는 스트롱거 더 강하다. 다른 동물들보다. 러닝 달리는 것은 강을 따라 더 어렵다. 무엇보다 수영하는 것보다 in the pool 수영장에서. The sunflower 해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는 이수분 전체 앞에서 끊는다. 하나다. 가장 아름다운 꽃들 중 모든 꽃들 중에서. 나의 올더 브라더, 나 형은 in front of me, 내 앞에 있는 댄 앞에서 끊는다. 더 예의 바르다. 다른 학생들 보다. To be a doctor,
의사가 되는 것은 두배더 어렵다. 대낮 앞에서 끝낸다. 변호사가 lawyer, 변호사가 되는 것보다. My older sister, 나의 누나는 in front of me, 내 앞에 있는 두 번째 제자 앞에서 끊는다. 끊는다. 예의 바르다. 탐만큼. 그 숙녀는 was one 끊는다. 하나다. 하나다. 한 명이다. 한 명이다. 가장 아름다운 가수 중 모든 가수 중에서. 반복만큼 좋은 연습 공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